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이 청나라 군대는 또 우리 싸니 버렸던 그 비인간적인 짓거리를 듣고는 다들 그냥 완전히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지휘관놈은 그래도 무조건 이 침막한 산지골로 쳐들어가려고 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야들아, 우리들이 목표는 오직 하나, 그 짱주얼리는 잡는 것이다. 만약 짱주얼리는 못 잡게 되면 우린 그 서태호한테 무조건 죽음이다 이놈들아.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저 안으로 쳐들어가서 이 짱주얼리는 잡아와야 된다 이 말이다. 알아들었니? 자, 가자. 그렇게 2만 명이 대군은 호호탕탕하게 그 침막한 산지골의 나와바리 안으로 쳐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이 들어간 지 불과 반 시간도 안 되었는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사면팔방에서 땅땅땅땅 하고 총알들이 날아오더니 그 청나라 군사들을 무더기로 쓰러뜨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매복한 적들은 안 보이는데 이 총알들만 무심하게 마구마구 쏟아져 오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워낙에 둘이 싼 때문에 이 쫄아 있었던 청나라 군대는 대혼란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매복이다. 둘이 싼인가? 그 중기관총은 뭐하니? 저 총알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냅다 쏴라. 그러자 중기관총은 지휘관이 가득히는 방향으로 다다다다 하고 무작정 날려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한참 동안은 이 난사해대자 그 놈들 쪽은 대뜸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매복 작전이 뭐 그냥 그렇지 뭐. 그 개미들 주제에 코끼리를 매복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야들아, 대포를 고정시키고 이 중기관총을 앞으로 내오고 먼저 냅다 퍼부어라. 이 청나라군 사령관 놈은 얼대로 찔 얼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니 저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대포를 쾅쾅쾅 하고 쏘아 올렸으면 이 중기관총으로 다다다다다다 하고 마구마구 날려댔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둘이 싸니 군사들은 이 청나라 군대를 환히 지켜보고 있는데, 네, 그 청나라 군대는 침막한 산지골의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은 이 눈먼 상태로 쾅쾅쾅 하고 쏘아대자 그제 안심이 좀 되었는지 또 출발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뭐야? 이미 첫 번째 매복 작전으로 하여서 이 100여 명의 청나라 군사들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눈먼 작전은 이 군사상으로는 최악이겠지만 청나라 사령관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겠는데요. 죽어도 전진, 살아도 전진을 해야 하니 말입니다. 자, 가자! 드디어 수습이 좀 되자 또 대군을 거느리고 요 바짝 긴장한 상태로 안쪽으로 슬금슬금 들어가는데요. 네, 이 침막한 산지골은 완전히 그냥 수림으로 푹 덮여져 있어서 아마존이나 별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이 닦아놓은 게 없었고 이쪽으로 걸어가도 원래 자리인 것 같고 또 저쪽으로 한참을 걸어가도 또 똑같은 수림인데요. 그렇게 한참 동안을 이 안에서 헤매대자 드디어 긴장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는데요. 이어 군사들은 다들 그 더운 날씨 때문에 이 빗물처럼 흐르는 땀방울을 닦아대면서 자신이 팔자를 탓해내는 거였답니다. 때는 한참 이 풍텐성이 제일 무더운 여름이었으니 온갖 먹이며 벌레들이 막 살팔치 때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때 또 난데없는 곳으로부터 당당당당 하고 총알들이 날아오더니 그 청나라 군사들은 또 무더기로 퉁퉁퉁퉁 하고 쓰러지는 거였다는데, 뭐야 또야? 아니 똑같은 매복작전 이제 몇 번째야? 이제 뭐 좀 신선한 작전이 없다니? 야들아, 그 대포를 고정시키고 쏴라. 그리고 중기관총 어디 있느냐? 빨랑빨랑 저쪽으로 가서 갈겨 봐라 이놈들아. 예. 요번에도 이 대포들을 앞으로 척 내오는데 말입니다. 요번에는 그 대포와 중기관총 쪽으로 총알들이 다다다당 하고 모두 다 쏠리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대포와 중기관총으로 이 접근하는 사람일수록 그 날아오는 탄약들에 의해 툭툭툭 하고 쓰러지는데요. 이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 침막한 산지골의 놈들은 대포들과 중기관총을 잡는 사람들만 집중하여서 다다다당 하고 날리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이 청나라 군대는 그 누구 하나 대포나 중기관총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뭐야, 포병들이란 것들이 대포를 알잡고 뭐하니? 그리고 저 중기관총은 뭐 구경이라 하려고 가져왔니? 다들 정신 못 차리게. 바빠난 사령관 놈은 자신이 부하들을 향하여 당당당 하고 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포병들과 중기관총 잡이들은 참으로 죽을 맛인데, 이건 뭐 무기를 잡아도 죽을 수 있고 안 잡아도 죽는 건데 그래도 잡고 죽을
수 있는 게 더 낫겠죠. 하여 그들은 이 죽기 살기로 대포들과 중기관총으로 달려가서는 쾅쾅쾅 하고 또 다다다다 하고 쏴대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요 포병들과 이 중기관총 자비들은 잔대가리를 쓰는 거였었는데요. 맨날 우리 보고 목숨 바쳐서 이거 잡으라고? 오케이. 그러면 요번에 아예 탄약들을 다 쓰게 되면 더 잡으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 이놈들은 끊을 줄을 모르고 계속하여 허공에다 대고 쾅쾅쾅 하고 쏴대는데요. 네, 그 시대 청나라 군대는 이렇게도 약해 빠졌다고 합니다. 이러니 외국 군대들과는 오줌을 찔찔 싸면서 슬슬 피해서 도망을 치고 또 마적대들 앞에서도 찍소리도 못하지만 유일하게 백성들 앞에서 이 큰 소리를 치는 게 바로 그 시대의 청나라 군대였다고 하는데요. 야야 이놈들아 그만 쏴라. 저것들이 미쳤나? 아니 적들도 없는 데다 대고 대체 얼마나 날리겠다는 거야. 그렇게 사령관이 명령을 내려서야 겨우 멈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제 갑자기 사면팔방에서 쾅쾅쾅쾅 하더니 휘 하고 대포탄약이 떨어지면서 펑펑펑펑 하고 터져대는데요. 네, 그 청나라 군대에만 대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침막한 산지거리도 흔해 빠진 게 대포들인데요. 그 떨어져 내리는 대포탄약들은 흡사 쏟아져 내리는 빗방울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어디서 날아오는 대포탄약이야? 네, 그러면 이러한 시기에 청나라 군 사령관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번 전투는 이 청나라 군대한테는 시작부터가 이미 잘못된 전투였었는데요.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지형을 제대로 장악하고 그 적들이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데 네, 이놈들은 이거 둘 다 안 돼 있으니 말입니다. 그 침막한 산지거리에서 쏴대는 대포탄약은 끊을 줄로 몰랐고 계속하여 쏟아져 내렸다는데요. 청나라 군대는 그 펑펑 하고 터지는 대포탄약들 중에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갔었고 나머지 놈들은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밑에 병사들은 도망쳐도 살 수가 있지만 이 군 사령관은 아니잖아요. 이놈이 도망을 치게 되면 베이징의 인질로 잡혀있는 그의 가족들은 모두 다 총살당할 게 뻔하니 말입니다. 야야 아이 된다 모두 다 끌어모아라. 에? 도망치는 것들은 모두 다 쏴 죽이면서 군사를 진정시켜라. 그러자 밑에 군관 놈들은 그 도망치는 자신이 군사들을 향하여 당당당 하고 쏴 죽이면서 잡아두는데요. 네, 이러한 군관 놈들도 이 외국 놈들을 죽이라고 하면 뒤로 숨어서 쩔쩔매지만 그 자신이 부하들을 죽이라고 하면 아주 훨훨 날아다니는 비겁한 놈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겨우 잡아둔 게 만여 명의 군사들이었다고 하는데요. 헐, 두 번의 전투를 겪고 나자 거의 절반이나 되는 군사들이 도망을 치거나 죽어버린 거였었는데요. 그래도 괜찮다. 어차피 저 안에 놈 들은 3,000명밖에 안 돼. 그리고 전에 우리 폭격에 의하여 아마도 놈들도 엄청 많이 죽었겠지. 가자. 가서 짱주얼림만 잡아내면 내 너희들한테 큰 상금을 내리고 모든 사람들을 급을 한 급씩 진급시킨다. 청나라 사령관 놈은 겨우 나머지 군사들을 진정시키면서 다시 그 침막한 산지고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말로 하니까 이 시간이 별로 안 지난 것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이 사실은 반나절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놈들이 그 넓디넓은 수림 속에서 온 하루 갈팡질팡하며 올리뛰고 내리뛰고 하느라고 시간을 엄청 많이 낭비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놈들은 아직도 침막한 산지고의 입구 쪽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헤매고 있었고 이 전체 거리 5분의 1도 못 들어가 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는 이 서쪽으로 쭉 기울어서 한 절반밖에는 안 남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은요. 요 날이 완전히 까맣지는 않고 어둠이 좀 몰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횃불도 필요 없이 그 수림 속이 훤히 다 보이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이 저녁 노을이 지는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청나라 놈들이 속은 더더욱 타들어가는데요. 시퍼를 대낮에도 못 찾은 길을 이 밤이 되게 되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그들 머리 위로부터 뭔가 툭툭툭 하고 떨어지는 거였었는데요. 에? 이 미끌미끌하고 기다란 거 뭐지? 하고 잡아두는데 그것은 바로 뱀이었다고 합니다. 와! 그러자 청나라 군사들은 다들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는 그 청나라 군대들 주위로 뭔가 큰 주머니들이 툭툭 하고 떨어지더니 꿈틀꿈틀 대는데요.
저것도 뭐야 하고 가까이 가보니 네, 그 안에서는 싸 하고 이 수많은 뱀들이 꿈틀꿈틀거리며 기어나오는 거였었는데요. 그러다 청나라 군대 놈들은 너무나도 오싹하여서 반응도 못하고 멍해 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이 나무들 위에서 떨어진 주머니 속에서 나온 뱀들은 뭐 수백 수천 마리가 아니고 수십만 마리나 되었으니 말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청나라 군대들은 수십만 마리 득실되는 독사들 중에서 이 포위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말입니다. 이곳 칭마 간산제거의 지역은 전에는 뱀산으로 아주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하여 뱀을 잡는 사냥꾼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하면서 한 개 마을이 생기게 되었고 또 그 마을이 점점 더 발전되면서 지금 이 칭마 간산제거의 요새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뚜로파니 이 마을에 발을 붙이면서 마적대의 소굴로 변하게 되었었는데요. 이곳만이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이 환경 덕분에 뚜로파니 마적대는 아주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외부 마적대들이나 이 관군들이나 이곳이 길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으며 또한 곳곳에 뱀천지였으니까 말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칭마 간산제거의 전 지역이 이 매복작전을 펼치기 좋고 또한 들어오는 적들을 이 기습하기에 매우 좋은 지형인데 거기에 또한 3개의 방어구역이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방어구역은 아까 청나라 군대들이 당하게 된 이 수십만 마리 뱀으로 된 함정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방어구역은 이 곳곳에다가 함정을 파놓고 그 안에다가 시퍼런 갈창들이 촘촘히 꽂아두어서 만든 함정대 구역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 세 번째 방어구역은 땅 밑에 묻어둔 지뢰 밭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지뢰들을 묻어둔 곳은 칭마 간산제거의 사람들밖에 몰랐으며 여기 짱조림 같은 경우에도 대략 어느 쪽으로 다니면 안전하다는 정도밖에는 몰랐다고 합니다. 일단 그 지뢰 밭까지 지나야 드디어 칭마 간산제거의 성체 앞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그 칭마 간산제거의 성체는 이 천하제의 성체인 중안푸보다도 더더욱 견고하고 더더욱 높게 높게 지어올렸다고 합니다. 이 뚜로파는 천문학적인 대근들을 강도질하면서 유일하게 신경 썼던 게 바로 이 성체였었는데요. 성체 위에는 여러 방어탑들까지 신경 써서 잘 만들어 놔서 그야말로 구루어진탕 즉 난공불락이었다고 합니다. 외부 침략자들이 만약에 정말로 운이 좋게 이 세 개의 방어 지역을 꿰뚫고 그 칭마 간산제거의 문 앞에까지 찾아왔다고 해도 이 수만 명의 병력과 수백 대의 대포가 없이는 끄떡떡하지 않을 정도였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모두 다 역사적으로 내려온 내용인데요. 저도 너무나도 궁금하여서 이 인터넷으로 찾고 또 찾아봤지만 과거의 그 칭마 간산제거의 성체의 사진은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네, 어쩔 수가 없는 게가요. 그 세계적으로 예술적 가치가 높은 베이징의 원명원도 보관을 못했었는데 뭐 한 개 마적대의 소굴을 어떻게 훗날까지 보존하겠습니까? 역사적 기록으로 보게 되면 그 칭마 간산제거는 그렇게도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청나라 군대들은 이제껏 수차례나 칭마 간산제거를 정벌을 하려고 했었지만 다들 그 두 번째 방어진에도 못 들어가 보고 계속하여 실패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짱조린이 계략을 써서 뚜리산을 죽여버렸는데도 그 칭마 간산제거를 점령할 생각은 감히 하지도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썩 나중에 이 짱조린이 큰 거물이 된 뒤에 외국으로부터 비행기 몇 대를 사들이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지역을 밀어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들은 다 나중에 얘기고요. 네, 그 독사의 함정에 빠져든 청나라 군대들은 더 이상은 이성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데요. 이놈들이 온 하루 동안 겪어온 공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뭐 사령관이 쏴 죽인다 할지라도 와 하고 냅다 도망을 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제 밤도 어두워서 이 캄캄한 밤 속에서 보이지 않아서 다들 비틀비틀 거리면서 도망을 가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놈들 앞에서 수백 개의 횃불들이 확확확 켜지더니 눈에 도끼를 품은 수백 명의 마적대 놈들이 떡하니 앞에서 길을 막는 거였었는데요. 이어 그 제일 앞에 선 거는 위풍당당하게 이 제일 큰 말을 타고 있는 뚜리산이었다고 합니다. 뚜리산 이놈은 위통에 수십 개의 탄창들을 이 양쪽 쌍방향으로 쫙 달고 있었으며 그 소총이 앞에는 칼창까지 척 차고는 어깨에 척 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양쪽 옆구리에는 또한 쌍권총까지 척 차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천하제일 총잡이꾼 뚜리산이었다고 합니다. 하하하 하하하하 어이
그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여기가 뭐 너네가 밤 생활하는 침대 위인가 하니 다들 나가는 건 좋은데 목숨만은 내놓고 나가야 되겠다. 야들아 한 놈도 빼놓지 말고 싸그리 몰살시켜라. 이어서 시작된 거는 둘이 싸니 300명의 용사들이 그 만여 명의 청나라 군들한테 실행하는 도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천하제일 총잡이군 뚜리싸니 직접 이 배양해낸 특수군대는 너무나도 치명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당당당당 하고 총소리가 울려 퍼지기만 하면 그 청나라 군사들이 퉁퉁퉁 하고 쓰러지고 다들 거의 뭐 백발백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원래 제정신이 아니었던 청나라 놈들은 어떻게 그 시대 최정예 마적대를 감당이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뚜리싸니 마적 놈들은 이미 그 혼이 다 나간 청나라 군대들을 향하여 당당당당 하고 총으로 쏴서 쓸어버리더니 이거 그게 또 시원하지 않았는지 요번에는 칼창으로 이 내려다 쑤셔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청나라 군대 놈들은 분명 손이 소총들을 잡고 있으면서도 쏴보지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무참히 짓밟혔다고 하는데요. 이 전장에서의 기세는 이리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군이 기세가 꺾이면 그냥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2만 명의 청나라 군대는 거의 절멸되다시피 하였으며 다들 도망치는 시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망친 탈영병들은 다들 고향으로도 돌아도 못 갔었는데 이 청나라 정부에서는 굳이 그 몇 명을 억지로 잡아들였다고 하는데요. 이어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된 서태후는 세상을 땅 하고 치면서 대노하였다고 합니다. 뭐 2만 명의 군대가 그 마적대 속을 하나를 못 없애고 전멸당했다고? 이것들이 나라 망신을 아주 대대적으로 시키네. 그래 2만 명이 아니 되면 요번에 10만 명을 보내라. 이 10만 명의 군사도 놈들이 뿌리를 뽑지 못하면 다들 직접 자기 대가리들을 베어서 나를 찾아와라. 다들 어떻게 알아들었나? 네, 이 자기 나라를 러시아 놈들, 일본 놈들, 영국 놈들, 프랑스 놈들 등 8개 국가에 뜯어먹혀도 이 조용하던 서태후는 그 침막한 싼지고이 당하였다고 하자 아주 제대로 빡쳐놨다는데 그러면 제 아무리 천하제일 요새라고 자랑하는 침막한 싼지고라고 하지만 과연 그 10만이 대군을 소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재질!